혹시 10년 이상 묵은 꿈이 있습니까? 10년 내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못한 거. 그런 거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야, 내 인생 이 목표 하나만 올해 딱 이루면 엄청 잘 풀릴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라는 거 있으십니까? 아, 내 평생 나이 숙제 하나는 꼭 풀고 가고 싶어. 나 요거 하면 나 진짜 멋있어질 것 같아. 사람은요, 잘 알아요. 내가 뭐 하면 잘 풀리겠는지 알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내면 내가 자신감이 옛날에 없던 자신감이 막 10배, 20배로 확늘것 같다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런데 또뭘 아느냐? 이거 내가 되게 오래 묵었고 오래된 숙제 같아서 뒤가 찜찜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게 있습니다. 뭘것 같으세요? 전 영어예요. 사실은 영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내가 30대 초반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야지.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다가 한 5년 가고. 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등록해갖고 한달 배우고 대충 가고. 또그 다음에 또 해서 또 초급에서 끝나고. 수도 없이 무슨 내 영어는 30년 내내 초급이요?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딱 5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결심을 했죠. 아, 나이 60이 돼서 내가 아이들 다 크고 나면 나 외국에 20대에 못 갔다 유학도 가고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내가 뭔가 영어를 하게 되면 인생 되게 멋있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전부터 조금 조금씩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바쁘더라고요. 완전 몰입해서 끝장을 한 번은 내야 되는데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잔.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아, 이거 해도 되나? 겁나도 해야지 뭐.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압박하는 걸 시스템을 세팅을 딱 해야 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영어 있잖아요. 그 30년 못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한해날 잡고 1년간 그냥 날 잡고 해결을 안 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을 잡았습니다. 언제로? 2023년 언제? 11월. 날짜까지는 못 정했어요. 이제 가서 예약할 거예요. 제가 2023년 11월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서서 강의하는 거 보셨죠?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풀리 확 합니다.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을 제가 2023년 11월 in New York, 뉴욕에 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외국인들 앞에서. 정했어요. 날짜. 빠밤. 갑자기 떨린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정말 힘있게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몰입하면서 막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랑 같이 뉴욕 가실래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거 한번 슬쩍 얘기했더니 우리 NKY 학생들이 오,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다 같이 뉴욕을 가자고 그래서 갑자기 이건 또뭔일 그랬는데 사실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좌표입니다, 좌표. 11월 11일 수능, 이게 있으면 1년 내내 우리는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투두리스트가 생겨요. 그래서 하루가 뭐예요? 내 미래와 11월, 만약에 11월 11일이 수능이라면 11월 11일 수능과 걸맞게 이렇게 이어서 살아요. 잘 봐요. 여기 수능이에요. 좌표 찍었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 얘하고 어울리게 살아요. 얘하고 1월 1일도 얘랑 어울려, 얘랑 어울려, 얘랑 어울려, 되게 어울리게 살죠. 내 목표와 어울리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하루. 그래서 어떻게 해? 그게 바로 목표에 다가가는 법입니다. 그냥 목표는 세워놓고 나서 그냥 밥 먹고 얘랑 관계없이 살면 목표에 다가가요? 아니요, 1일이 와요. 내 목표에 다가가는 법은 목표를 세워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얘가 원하는, 얘가 되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과 닮아있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수능과 닮아있게. 그러니까 도서관 가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꿈에 다가서고 그 탁월함이 얘를 이루고 얘를 딱 이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차원이 뭐예요? 내 꿈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현실의 차원. 여긴 현실의 차원, 죽어라고 공부하는 여기는 꿈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애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이거 하나를 딱 세워놓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세워놓을게요. 이게 책인데, 이게 나야. 이게 이제 11월이야. 이게 11월 제가 뉴욕 가서 강의할 날이야. 1월 1일 여기 있잖아요. 에이, 죽어라고 얘와 닮아있게 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만나, 여기서. 만나서 이걸 해치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11월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 피드백 해야 되니까. 자, 11월 날까지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영어를 쫙 할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 여기 붙으시죠. 여기 붙으시죠. 왜냐하면 혼자 목표를 하면 내가 하는 줄 모르는데 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같이 하면 다 그거 하는 사람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웅성웅성 하면서 해내죠. 언제 하겠습니까, 영어를. 그냥 할 때 같이 한번 묻어가는 것도 저라면 되게 재밌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 점들을 제가 좀 써봤어요. 1.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째,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내 하루의 변화가 시작된다. 다른 하루를 살게 된다. 그쵸? 뭐 영어 단어도 외우고 하루에 단어 10개 외우기, 문장 5개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내 변화가 시작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냐? 자부심이 생긴다.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어쩔 거야. 막 이 자부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11월 달과 닮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해냈어. 이게 하루하루 쌓여서 30일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30일 웨이트 트레이닝 해봤어요? 아유, 미세하게 등 근육 잡혀요. 운동하면은. 마찬가지로 성장 근육이 생깁니다. 성장 근육이 생기면 더 무거운 거 들어볼까? 그래서 2월에 생각했던 공부보다 3월에 하는 영어는 완전 또 다른 영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3개월 이상을 죽기살기 밀어붙여 본 적이 없어서 영어 근육이 안 생긴 거예요. 영어 근육이 생겨요, 3개월 정도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남들에게 소문도 내고 성과 좌표도 찍으세요. 픽! 난 11월 여기야! 좌표 같이 찍고. 그리고 이번 1년간은 영어 실력을 한 방에 한번 올려보는 걸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어차피 할 거예요. 내가 또 여기서 유튜브에서까지 소문을 다 냈으니 이게 제가 노리는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다 김경 선생님 말에 11월에 뉴욕 가서 강의한다며? 이제 내가 어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다가 아니 그 얘기 왜 했어? 11월에 뉴욕 가서 강의한다며? 그 예약은 했어? 막 이러다가 9월 야 이제 너 두 달 남았다? 누가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빠 재밌겠다 쫄깃쫄깃 자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같이 소문나 나 김경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물론 뭐 뉴욕에 다 가실 수는 없습니다. 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어 시험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냥 했죠. 그러니까 안 늘지. 한 제 생각에는 4월 달, 7월 달에 한 두 번 정도 시험을 딱 봐야 될 것 같아. 비포 애프터 영상 제출하라 그래갖고 그래서 막 30명 뽑는 거야. 재밌겠다. 그래서 30명 같이 30명 뉴욕 가는 거 하는 거야. 물론 비행기 티켓은 여러분이 다 사야 돼요. 자,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좌표 같이 찍고 같이 가는 것만 해도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죠. 자, 한번 여러분 제가 어차피 영어를 11월 달에 할 거라서 NKTV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정말 제 영어가 그동안 느릿느릿하게 늘다가 올해는 제대로 한번 로켓처럼 쏘아 올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첫째, 보고차. 소문 내달라고요. 그래야 내가 막 부담스러워 죽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조금씩 보고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여기 붙고 싶은 사람들 있다. 나도 영어 공부하면서 붙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붙으십시오. 그래서 그 NKYU 가고 그 나도 여기 참여한다라는 거 영어 공부 신청도 하고 참여 신청서도 내고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붙어서 같이 하고 여러분 지금 되게 못한 영어 그냥 찍어서 올리고 몇 개월 후에 비교하는 비포 애프터 영상도 한번 체크받으시고 막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도 드립니다. 40대, 30대, 40대만 해도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일상을 처리하느라 나 개인의 변화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50대가 되면 어떤지 아세요? 세상 진짜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봤는데 60대, 70대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고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무슨 변화가 없어요. 근데 꿈을 가지면 내 인생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80 넘어봐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맨날 똑같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변화를 만들면 내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김미경 TV를 구독하신 여러분은 변화하고 도전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여러분 혹시라도 영어에 대한 지난 묵은 꿈이 있으셨다면 영어로 제대로 된 변화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 이 영어를 넘어서고 나면 여러분 꿈은 나도 영어로 강의할 거야. 나는 영어 열심히 쓰면서 여행 작가, 해외 다니는 여행 작가가 한번 되고 싶어. 여기 영어로부터 파생된 100가지, 1000가지의 꿈을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